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날마다 품어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에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복락이 있음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이 가진 생각들을 우리들 또한 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두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여기에 나오는 인애, 진리, 의, 그리고 화평이라는 이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은 사실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속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애라는 말은 자비 혹은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리 앞에는 인애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본문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인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상반되는 듯한 속성들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죄인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고 하나님의 의는 이것을 집행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와 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인애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셨고 이 상반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채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절묘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리와 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 삭막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안에 인애와 화평만 있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역시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는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어진 말씀에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땅이 수확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땅이 황폐했던 것이었습니다. 기상재해로 인해서 땅에서 수확을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제 본문이었던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땅으로 산물을 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즉,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마다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 부모는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닌 이처럼 좋지 않은 것을, 나쁜 것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상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당장에는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보면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피자나 콜라를 좋아한다고 해서 늘 피자와 콜라만 먹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임을 믿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그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것이지만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나에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만족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현실에만 눈을 고정시킴으로써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장래에 주어질 좋은 것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쁨과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늘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만 눈을 고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또 낙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선한 것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나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땅에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여겨지는 것 또한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있는 상황,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든 좋지 않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그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의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그 선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채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분별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